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네.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최강자들이 나왔죠. 전부만 쓰고 버저비터 역대표를 써네요. 사실 이 팀의 그 강력함은 홀리오더, 세인트뿐만 아니라 이 염제 페어스와의 유틸 능력과 버프 능력에 있죠. 그렇죠. 활성화 숨결과 카이. 네. 굉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오늘 대회에서 염제 페어스와들이 공통점이 엘리멘탈 건 세트를 사용하는 봐서 야 메인 딜러, 서브 딜러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팔방미인으로 톡톡히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버저비터 선수가 되겠고요. 자, 다음 선수 만나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있을 경기들도 한번 유추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강렬한 선수예요. 무릎 변상현입니다. 사실 이 세인트가 상대 팀 세인트에 비해서 스펙이 더 좋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클리어 타임은 그동안 계속 짧았다는 거. 네. 그것은 무엇이냐? 노력은 지갑을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노력도 지갑을 이길 수 있다는 상징인이에요. 그렇죠. 귀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법의 줄타나이트 이어링이에요. 네. 그렇죠. 줄타나이트 이어링이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줄타오가르. 그렇죠. 전국 줄타나이트 협회에서 이 이벤트, 이어링 이벤트에도 주는 기본 아이템을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선수죠. 야! 크리에이터 한포의 여신입니다. 지금 소리 지르시는 분들은 크리에이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크리에이터는 아니고 정말 경기 전마다 긴장하지 않도록 기도와 정말 염원을 담아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던전의 파이터의 최종 컨텐츠였던 안톤 레이드, 그것도 3.9배 HP를 뻥튀기를 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한포의 여신이 원킬의 여신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 정도 선수라면 이 한 장으로는 모든 아이템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네. 그만큼 많은 아이템을 사용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원킬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크리에이터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엄청난 아이템 다양한 효과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가 옵니다. 네. 진짜가 네. 와요. 그분이 왔죠. 진짜 이 선수. 야, 진짜죠. 액션 토너먼트에서 늘 보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최우정 정재훈 명왕입니다. PVP로는 이미 몇 억 벌었거든요. 그쵸? 네. 이제 PVE로 넘어와서 양대 우승을 넘어서 3대 우승 쌍끼리 한 팀이에요. 트리니티 포스거든요.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 지금 자수셋 착용하지만 다양한 세팅으로 아까 한포의 여신처럼 팀원들한테 도움을 주고요. 네. 크리에이터가 마테카를 원킬 낼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선수한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랜드 슬램의 비결을 오늘 여기서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할지 저희가 앞으로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과연 저 팀만 센지 저 분만 센지 얘만 센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본인이 마치 세다는 듯이 이런 따봉 제스처를 하면서 좋아요 눌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 팀이 굉장히 강력하긴 하지만 반대 팀이 만만치 않아요. 야, 이 선수 거짓 날개 서치원. 세인트 3명이 합체되면 서치원 거짓의 날개가 됩니다. 아재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거든요. 아, 아재는 아니지만 이제 던비군이나 네. 던방이 정도는 돼 보이고요. 그렇죠. 15층 폭, 인생 살면서 단 한 네. 개도 가지기 어려운 15층 폭을 그렇습니다. 도배를 해버리는 선수죠. 와우. 지금 현존 최고의 세인트고요. 정신력이 무려 6000이에요. 예. 지금 최고 던전인 루크에서 평균 정신력이 3000이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그렇습니다. 혼자서 세인트 두 명의 몫을 해나가는 이 엄청난 스탯을 가진 서치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기대를 많이 하겠고요. 이어지는 선수도 진짜 만만치 않은데 이 선수가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진서. 네. 사실상 이 선수 얘기가 있었죠. 일단 이 선수 이 팀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갑을 좀 많이 열었어. 그렇죠. 노력을 많이 했고 노력을 노력. 이제 덧붙였고 네. 약간 일 충전. 일 입금 충전. 의지의 사나이들 충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팀 기본 보면은 13층 폭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지금 넷마스터들 전부 다 엘번 세트를 착용했는데 이 선수는 지금 블랙포머스 풀 세트를 11층 폭이나 다 했었거든요. 와우. 와, 진짜 이 선수 진짜 메인 딜러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모든 선수들이 이 선수들처럼 이런 스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상위 0.00001%예요 이 선수들은.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거의 다 뭐 1인당 거의 3인분, 4인분 이상을 해나가는 선수들이고 자, 이 선수 세 번째 선수가 되겠는데 앵커팜 파이저입니다. 사상 최고의 로킥! 로킥! 최강의 로킥! 그렇죠! 네.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앵커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선수들 중에 가장 강력한 카이저라고 지금 곧 장담을 하거든요. 그렇죠. 홀리 버프가 좋으니까 잠못방에서 그냥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자연의 소울자 세트 지금 착용하고 보이시죠? 네. 그만큼 이제 팀원들한테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그만큼 크리어 팀도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기용 카이저와 함께하는 오늘의 마지막 선수까지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선수지요. 펜서레터 김지웅 가이아입니다. 가이아이기 때문에 각종 유틸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홀딩을 가야 되고요. 딜링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홀딩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것을 유틸기로 제압할 수 있는 플레이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워크라이 세이칭을 하고요. 그리고 마소로 안정적인 쿨간을 하고 그리고 무기가 성검 지금 에스칼리버인데 요도 마사무네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요도 마사무네. 일단 방어력 20% 무시하면 엄청난 결을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칼 자체가 영국제에서 이제 일제로 바뀐 거야. 네. 그렇죠. 아, 역시 그러니까 돈은 일제거든요. 네, 네. 아서왕에서 이제 요도로 갔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마사무네가 그 재련했던 그 무기를 다시 한번 들고 오는 가이아. 다양한 유튜브에서도 기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되겠죠. 마지막 경기에 두 팀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팀을 응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함성 하나, 둘, 셋. 아, 역시. 네. 네. 자, 두 번째 팀. 6천 홀리, 6천 세인티를 응원한다. 크게 한번 소리 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여러분들께 바로 안내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토그를 얼마나 저분만 세요 팀이 빨리 잡느냐.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둘, 양 팀 다 지금 잠옷방에서 빠르게 지나갔고, 자, 여기서 중요해요. 자, 공을 넣을 필요 없죠? 백탄 안 보고 상태 이상, 상태 이상. 중도,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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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 그냥 때려 잡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홀리 잡고, 상태 이상 집어넣어서 빠르게 잡았어요. 백탄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딱 들어오고 상태우. 뒤쪽 팀 먼저, 뒤쪽 팀 토그. 자, 토그 어떻게 하십니다. 반대편 팀 한번 확인해보죠. 아우, 빨리 내리면까지 잡아주는 모습을 정해놨는데 그거를 집어넣고 데미지 50%를 지금 폭스캠을 이렇게 빠르게 쓰라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뒤쪽에서 토그 잡았으니까 토그 한번 보죠. 토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일단 그리고 여기서 도발을 미리 걸어놔서 크레이브가 무조건 제운자 같은 떨어지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로 금세이너스를 잡아줬어요. 빠르게 잡습니다. 빠르게 잡습니다. 달립니다. 무슨 맥댐이 평타처럼 떠요. 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잡았어요. 그러네요. 별로 네. 차이가 안 났는데요, 이거? 네. 지금 다양하게 해서 가이아를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시기에 비슷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비방에 진입을 했고 좀비방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크레이터가 드로우라는 스킬로 또 좀비를 안정적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야, 여기 지금 대기실인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비슷해요. 네. 너무 쉽게 지금 치고 있어요. 완전 갑툴함이네요 지금. 뭐 지금 근데 오른쪽 위에 좀비 지금 약간 돌아갔어요. 지금 디플렉트 원 때문에 밀려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잘해야 된다. 드립을 잘해야 되는데 디플렉트 원 거기서 한번 걸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뜯기로 또 안정적으로 집어넣어 보세요. 왼쪽 아래. 자, 빙기둥 올라오고 왼쪽 아래 잘 묶여줬습니다. 빠르게 들린 것처럼 마이크를. 지금 크레이브도 이 팀이 약간 긴장을 하고 있지? 지금 약간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상대팀 한번 볼까요? 지금 예선전에 비해서 저분만 세요 팀이 조금 느린 듯한 모습인데 맞습니다. 결국에는 다이아나 2차가 30%. 안돼요. 여기서 배터를 보나요? 이거 상대팀 총을 저렇게 빨리 잡았는데 벌써부터 실수하면 이거 1등 진짜 모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잡았네요. 그래도 잡았어요. 네. 그래도 잡고 이제 다리에서 아그네스의 환영을 잡아주고 나서 아그네스의 보호막이 꺼지면 잡아내야 네. 됩니다. 자, 모아서 잘 잡아냈고 수고람쥐 나오기 전에 위쪽에서 빠르게 데미지 딜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오늘 잘 들어갔고 깔끔하게 잡았어요. 빠른 딜이 다음 방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달리는 곳이에요. 달리는 곳입니다. 잠복방. 아무래도 잠복방은 워낙에 딜이 훌륭하기 때문에 금방 잡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유튜브 잘 사용해서 가이아가 잠복 처리와 그리고 넷마스터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6천 정신력의 세인트라도 코마만을 쓴다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세인트의 이동 속도가 또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단 죽고 있고 중요할 때 살아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방금 천마 성광을 이용해서 빠르게 잡아주고 네. 가이아의 궁극기는 이런 식으로 적을 몰거나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로프 앞으로 가운데다 몰아놓고 역시 맥댐으로 깔끔하게 잡았고요. 네. 자, 여기는 1피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상대 팀 볼까요? 그니까 보면서 부테이 아톨. 자, 메인딜러 해도 스트라이커가 이런 식으로 네. 안정적으로 깔끔하게 지금 못 잡았나요? 아니요, 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벌써 잡고 지금 맥탑으로 들어갔거든요. 제우스, 조금만 세요. 자, 저 한포의 여신의 크리처가요. 크리처 이름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그렇습니다. 유명 전파에서 제일 유명한 선택님의 이름을 맞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려오기 특히 점프로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역시나 그 딜링 맥댐이 정말 빵빵 떠요. 네. 자, 여기 거북이 빨리 잡아놓고 바로 뻥. 네. 아프겠네요.
용암계 버부기가 한 방에 안 죽을 수 있으니까 용암계 추를 먼저 밑으로 돌려보는 놓고 다시 위로 이렇게 집어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가운데 가운데였어요. 가운데였어요. 3초 주면서 바로 뒤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 3초 정도 충분히 단축을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네요. 헛잡 봐야죠. 그러니까 헛잡 헛잡 칠까 가다듬고 와 녹았어요. 이번에도 눈을 뜨지 않네요.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3.9배의 HP가 늘어난 상태예요. 네. 상대팀 법사가 사랑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게 크리에이터가 제가 알기로 원킬을 마테카방에서 원킬 네. 못 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에 실수하면은 이거 전문 마테카팀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상대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대팀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상대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차가 속으로 깔끔하게 홀딩하고 자 네.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일단 10일에 매달 들어왔고 매달하면서 네. 자 워낙에 딜이 좋기 때문에 매달 실수 없이 잡아내야만 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 없이 잡아냈고 됐어요. 다음 방송이죠. 이제 화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저분만 세운 팀이랑 법사가 사랑인 팀이랑 지금 별 차이가 없어요 아직까지. 네. 자 여러분 이제 옵니다. 크리에이터의 원킬 원킬 준비합니다. 원킬 준비해요. 그래서 도발 해놓고 그래서 도발 걸어놓고 아포칼립스 크루세이더가 아포칼립스 깔겠죠. 자 준비하고 있어요. 재훈점 나발로 묶어놓고 나무가 깔리면 준비 시작입니다. 나무가 그렇습니다. 깔리면 지금 약간 실수했어요.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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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을 두 번 집어 넣고 마테카의 공격 속도를 최대한 늦춘 다음에 이거 실수했어. 자 실수. 나무가 깔립니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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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킬 내버렸어요. 상대팀 아직 상대팀 2900이거든요. 그렇죠. 아직 정말 뛰어 팀은 클리어했지만 팀이 2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 안 끝났습니다. 아직 경기 안 끝났고 여기서도 충분히 카운터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포칼립스 방충도도 1600배 네 맞습니다. 아까 방충도도 플랫폼 풀세트킨 연재 데미지 엄청났어요. 패터킬 그렇죠. 금넣자 금넣자 라고 의견 교환을 했어요. 버스의 날개는 바로 코바가 돌립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스트라이커가 네. 지금 사로킥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로킥 한 방으로 엄청난 힘을 넣을 수 있고 아포칼립스 준비한 네 거친 날개 네. 자 사상 최강의 로킥이 될지 사상 최악의 로킥이 될지 봐야겠네요. 지켜봐야죠. 자 다시 한번 전등의 마테카는 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쓰셨어요. 쓰셨어요. 네 아포칼립스 그쵸. 자 그 다음에 400줄이 남았습니다. 자 과연 2등까지 갈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407줄 남았으면 이제 한 방이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주문 나왔어요. 채팅창으로 4로라고 나왔거든요. 4로키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마테카이 정강기를 쳐면서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이 부산 백스코 현장에서 맥센티스타 2016에서 크리에이터 한포의 여신이 다시 한번 마테카를 원터키를 냈고 다시 한번 띵신이 눈을 크게 뜨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강력한 그 위력을 보여줬던 한포의 여신 크리에이터와 재훈정의 숨겨진 노하우가 여기서 빛을 발하네요. 여러분들 모두 오른손을 들어서 크리에이터의 마지막을 애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으니 끝까지 봐야 됩니다. 경기를 항상 그래왔듯 앞으로도 더욱더 그들의 정말 행보가 궁금해지는 네, 네, 그리고 주목해,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봐야 될 점이 네. 지금 두 번째 있던 팀 범서가 사랑의 팀도 클리어 타임이 6분 30초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저분만 세요 팀이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의 당당한 모습들 정말 그리고 이 정대훈 선수의 여유 있는 모습들 네. PVP 리그, 국내 리그 싹쓸이 하고요. 그렇죠. 세계 대회인 F1 싹쓸이 하고요. 네. 이게 최초의 PVP 리그인 던전의 파이터 프리미어 리그까지 정재훈 선수가 정복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덕파의 또 한 번 새로운 역사가 이곳 넥슨 티스타 2016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장면을 이런 많은 분들이 보는 곳에서 빵빵 터지는 시원한 액션 패가 네. 액션 본능을 보여주네요. 자 선수들 손 한번 시원하게 흔들어주세요. 파이팅 네. 넘치게 고맙습니다. 선수들의 모습들 재훈정 네. 네. 재훈정 아주 요즘 그냥 그렇습니다. 좋아요. 네. 야 고맙습니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등이에요. 네. 그렇죠. 준우승입니다. 이 팀도 야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그 선수들의 경기까지 모두 만나봤고 네. 자 오늘의 지금 경기들 저희가 합성해드려야겠죠? 자 오늘의 결승전 최종 우승자 저분만 세요 5분 9초입니다.
그리고 2등으로 펑터 사랑합니다 함께하고 있고 3등, 4등 시리어스와 군산 핵추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V1리그가 여기서 끝은 아닐 겁니다. 그럼요. 분명히 이런 열정적인 여러분들의 응원 그리고 재미 요소가 나왔기 때문에 네.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시즌2, 시즌3 가야겠죠. 그렇죠. 저희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준비되어 있는 선수분들의 마지막 장면까지 네 시상식까지 안내해 드려야 되겠죠. 와 오늘 경기들 여러분들 오늘 경기 즐거우셨나요? 네. 많이 즐거우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안내해 드렸는데 네 정말 던전앤 파이터가 이런 게임이다. 던전앤 파이터의 가장 최상위 티어 최상위 유저들이 함께했던 선수들이 함께했던 모습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오늘 던파를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네. 이 영상과 이 대회를 지켜보시면서 야 저거 한번 해봐야겠는데 그렇죠 저거 장난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재밌겠는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안성호 선수가 이걸 들고 있으니까 왠지 안성호 선수가 준우승한 것 같지만 그렇죠 네, 시상식을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안성호 선수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준우승부터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자 준우승 팀이지요? 범서가 사랑해 범서가 사랑해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박수,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가운데로 모실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준우승으로 범서가 사랑해 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께 네 판넬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이 필요합니다. 자 전달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 환호와 함께 자 이제 내려와 주시면 되고요. 네 자 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네. 그렇지만 뒤쪽으로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대쪽으로 아, 내려가 주시고요. 네. 네 내려와 주시고요. 자 이제 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승팀입니다. 네 저분만 세요. 이 팀만 세요. 던전앤파이터 네. 프리미어리그 최종 우승 저분만 세요 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개발팀이 수개월 동안 머리 자르면서 밤새면서 만들어낸 전능의 마테카 복스를 무려 두 번이나 그렇죠 두 번이나 원터키를 내버렸어요. 네 우리 던전앤파이터를 이긴 자라는 뭐 그런 친구들도 이분들한테는 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우승까지 저희 만나봤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기 바라면서 네 다음번에도 또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한포의 여신 네 한포의 여신 좋은 모습 봤습니다. 재훈정 네 기억할 겁니다. 크리에이터 네 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어디 가시죠 안성호. 네 네 우리 안성호에서도 긴장을 많이 했어요. 사람은 역시 만날 때와 헤어질 때 인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네. 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넥슨 지스타 2016에서 보내드린 던전 앤 파이터 프리미어리그 저희 지금까지 함께했는데요.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뵙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있는 행사들과 그리고 무대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태윤이었고요. 양옆에 해설분들 정준 그리고 안성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